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삐약삐약. 안녕하세요. 채롱입니다. 삐약삐약. 채원이를 오늘 만났는데요. 오늘 채원이랑 저랑 누구를 한 명 속일 생각입니다. 제 영상 중에 그 맨사친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서 규황이라고 제 동생인데요. 규황이가 이따가 소개팅인 줄 알고 올 거거든요. 제가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소개팅을 하면 재미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도중에 채원이가 규황이한테 상황을 걸 겁니다. 어떻게? 오빠, 나 사채 썼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바로 이렇게 한두 번밖에 못 봤던 이 채원이의 엄청난 그 금액을 감당할 건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정당을 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규황이의 반응이 어떨지 규황이를 속이러 가시죠. 가시죠. 삐약삐약. 형. 야, 왔어? 잠깐만.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야, 근데 잠깐만, 오늘 컨셉이 뭐야? 옷. 공유. 경유 아니야? 딱. 아, 형이. 근데 어쨌든. 고마워. 일로 와봐. 내렸어. 아, 하지마 진짜. 이런 날엔 입어야 돼. 아끼는 거니까. 이거 아끼는 거라고. 내가 진짜 너를 오래 봤잖아. 근데 진짜 완전 흥분했다 너. 긴장했다 진짜. 아니 안 들려 지금 소리? 어디? 배고파? 아니 배고파. 야, 심장 소리잖아. 아직... 말하고 있잖아 지금. 뭐라고? 보고 싶다고.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채원이, 강냉이, 하얀이, 예은이 뭐 이렇게 여사친 많은데. 아 그치 그치. 교실에서 우리 같이 할 때 봤잖아. 그치, 근데 그치. 막 한마디도 못하더니 결국엔 나한테 전화해서 채원이를 소개해달라고. 이 쌍남 새끼가. 근데 채원 씨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형은 여자 안 만나? 나 여자친구 있어. 이거 아끼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줘. 채원이도 너를 좀 알아가고 싶대. 야! 그러니까 그때 눈빛이 좀 달랐거든 사실. 아, 다른 그래? 남자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봤는데 날 볼 때는 이렇게 봤거든. 살짝 이어 올라왔거든. 여기까지. 네가 너무 조카야 생겨서 그렇게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꺼져. 너한테 이 새끼가 있어 지금. 삐약삐약. 채원이 왔네.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죠? 아, 네 반갑습니다. 그때 한번 보지 않았어? 아 그때? 맞아. 잠깐, 맞아. 콘텐츠 할 때 그지? 네. 맞아. 저도 되게 친해지고 싶었어요. 아. 네네. 아, 야 뭐 악술! 야 뭐 냄새를 맡고 있어. 아, 습관 냄새 맡고 아 진짜요? 아 아니야. 어? 커피 사. 커피 사오라고? 아이 돈을 줘. 아니 아까 줬잖아. 네가 언제 줬어? 아니 아까 줬잖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아 왔다. 아 좋지. 어 줬구나. 빨리. 알았어. 나이가 제일 많은 나를 시키고. 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규황이 지금 보니까 어때? 되게 성숙해 보이세요. 아, 성숙해 보인다고? 응. 너 겨드랑이 털 났어? 아 여기까지 났어.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다고 내가. 너 메리아스 있잖아. 아 메리아스 입으세요? 아니요. 메리아스가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죠? 형 근데 안 가? 아까 약속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내가. 약속? 급하지 않아? 없는데? 아니 있잖아. 전혀. 아 내가 들었잖아. 아 약속 있어 오빠? 없어.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똥말. 아 형 오래 놓지. 천천히 가. 그냥 아 좀 삐약삐약. 저한테 진짜 좋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날 이후로 생각나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말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보다 오빠시잖아요. 네네네.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 네. 오빠? 그래도 편하게 채원이. 아 네. 채원아? 네네. 오케이. 근데 오빠. 오빠. 여기 있어. 그래. 네. 사실 제가 말 못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아. 뭔데? 제가 상현 오빠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말해봐. 상현 오빠한테도 진짜 말하면 안 돼요? 아, 내 비밀. 내가 입이 무거워서 사실 좀 힘들거든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다 말합니다. 다 들어줄게. 아,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나야. 나 뭐 안 보여? 사실 빚이 좀 있어요. 빚? 네. 얼마나 있는데? 300? 아니요. 3,000? 아, 아니요. 잠깐만, 그럼 3만 원은 아닐 테고, 30, 3억? 아, 근데 이거 상은 오빠한테도 말한 거 아니라서 진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진짜.
어 알겠어 네. 알겠어 3억이 근데 어떻게 사채도 끌어다 쓰고 사채면은 그 깡패 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나중에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랑 같이 힘든 거를 나누고 싶긴 하거든요 사랑한다면은 그거를 같이 이렇게 잠깐만 내 눈 봐봐 같이 헤쳐나가자 이거 아끼는 거라고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럼. 집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요 전화도 거의 하루에 한 30통 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은 네네. 우리 집에서 지내자 아 혼자 사세요? 아니 가족이랑 사는데 말을 잘 내가 해놓을 테니까 아 그러면 오빠가 어어. 가족들이랑 저랑 같이 산다고요? 어 내가 말 잘 후자라서 또 말을 하면 또 잘 어머니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자자 아 그리고 오해하지 마 네? 너는 엄마랑 자 오빠 어머니랑 저랑 그치 자라고요? 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깡패들 와도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나 운동 좀 했거든? 만져볼래 한 번? 아 아니요 한 번만 한 번 괜찮아 어 딱딱하지? 방금 뼈가 뼈가 아니라 근육이야 어, 딱딱한 게 근육이거든 내가 운동했거든 조금 동네에서 좀 이렇게 놀았단 말이야 아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근데 진짜 덩치가 장난이 아닌데요? 의심하지 마 근데 나야. 이제 몰래 보니까는 여기 뒤에 칼까지 차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아 빨리 갔겠다 그런 소리만 하고 야 뭐해 아. 뭐 화기애애한 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나? 얼굴이 왜 창백해? 아 나 원래 하얗지만 안 보여 창백이야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좋아 더 뭔가 커지네 마음이 들어왔어 벌써 이미 어. 방이 하나 생겼어 여기 근데 형, 응? 나 돈 좀 빌려줘. 3만 원? 아니야, 3만 원 말고. 2만 원? 아니, 공을 좀 더 붙여서. 10만 원? 3억. 뭐 웃길라 그러는 거지? 아, 진짜야. 뭐 갑자기 소개팅에서 나한테 3억을 빌려달래. 내가 주선자인데. 급하게 쓸 일이 있어. 내가 우리 사이 3억 빌려줄 수 있는 사이 아니야? 야, 뭐 3억이 뭐 애들 장난이야? 왜 갑자기 급해? 뭐 엄마 전화 와서 뭐 집안일이야? 아니, 그건 그럼... 말할 수 없고. 아니, 말을 해야지. 야, 빌려주면 너 돈 있어? 못 갚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달달이 갚을게 달달이 한다고? 얼마씩 갚을 건데? 10만원 10만원? 3억을 한 달에 10만원씩? 250년을 갚아 250년을 갚아야 다들 다가 너 250년 살 수 있어? 무덤 아니. 가서 받니? 내가 너 화장터 가서 너한테 돈 받아야 돼? 중간에 내가 더 많이 벌면 더 쳐줄 테니까 얼마씩? 15만원 네가 돈이 없으면 없지 빌릴 놈은 아니고 그치, 그치. 아 얘기해보라니까 말해야 돼 형 비밀로 해야 돼 이거 아 진짜로 알았어 뭔데? 진짜 나 진짜 진짜 아, 빨리 얘기해 채원이가 빚이 있대 빚이 있다고? 응 햇빛? 뭐? 아 진짜 어. 너한테 얘기를 했어? 응 형도 모르잖아 나한테 난 모르지 어. 얼마? 3억 진지하다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 진짜 잡고 싶어 진짜 야 그니까 3억을 채원이한테 네가 갚아준다고?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고 어. 앞으로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어. 내가 좀 갚아주고 싶어 내가 좀 힘들면 좀 내가 대출 끌고 해서 할 테니까 어. 좀만 빌려줘 아니 그러면 내가 빌려주는 거잖아 그럼 그냥 내가 빌려줘 아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하러 돌아가 그냥 내가 빌려줘 아니야 내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누가 네 여자야? 채원이 네 여자 한대? 할 거야 아 진짜야 진짜 진지해 나 진짜로 아 그러니까 지금 3억의 빚이 있다고? 비밀이야 좀 채원이가 3억의 빚이 있는데 좀 작게 얘기해 알았어 채원이가 3억 아니 잠깐만 너가 좀 짠하고 힘들어 보여서 그치, 어. 좋아하니까 어. 네가 갚아주고 싶다 그치 그거야 미쳤어? 지금 형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나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사채까지 있었대 깡패들 맨날 오는데 집에 진짜로? 그래 나 존나 무서워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지? 뒷주머니에 칼도 있대 진짜로? 씨발 존나 무서워 네가 진짜 진심이네 지금 진짜라니까? 아니 아 네네네네 뭐야? 어? 뭐야 왜? 왜 뭐 생각이 잠겼어? 아니야. 뭐 잠수부야? 아니야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밥 먹을까? 아니 그냥 난 갈게 어 그래 난 갈 테니까 어... 좋은 생각이야 오빠 안녕 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 아니 그냥 다 고마워 아 그래? 형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갈게 안녕 잠깐만 근데 오빠 어. 아까 전에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할게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진짜로 야 오채원 응? 다 오빠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빚
다 갚아줄게. 잠깐만. 일단은 일단 2만원 받고 5천원 나 쓸 데 있으니까 나 쓸게. 택시 타고 가고 든든하게 뭐 좀 사 먹어. 저 근데 택시비가 5천원 정도 더 부족한데. 하, 집이 멀구나. 그래 나 걸어가면 되지. 알았어. 일단은 그거 가지고 택시 타고 안전하게 가고 집에 와서 연락해. 알았지? 아 네네. 아 근데 그... 진짜 없었던 일로 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네 진짜 오빠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나만 믿어. 손 줘봐. 아 손은 어 아니 미안 손은 아니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 네 잠시만요. 어 어. 아 네. 그게 아니라 이번 달까지 갚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일단 끊고 이거 계속 받아주니까 계속 연락 오는 거야. 이거 독하게 딱 끊으라고. 아, 받지 마. 받지 말고. 아 진짜 씨. 아 받지. 아 여보세요. 아니 받지 말라. 네? 아니 카페로 왔다고요? 야 받지 말라니까 왜? 어떻게 아니 왜 카페로?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짐 챙겨. 짐 챙겨봐 일단. 아니 짐 챙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 씨. 나 진짜 어떻게 해요? 일어나봐. 아니 그게 아니야. 일어나자고 빨리. 지금. 아니 그니까. 아 잠시만요. 잠깐만 좀. 돈 안 갚아? 뭐야? 돈을 갚아 그래야. 뭐야? 아니 돈 갚으라고. 당신 남자친구? 새끼야. 진짜 막 갚아주려고 했어? 진짜 갚으려고 했는데. 어. 진짜 짱인 것 같아.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아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럼 3억 뻥이지. 어 네. 아 지금 갚아주려고 했어? 와. 어? 슬픈. 쫄았어? 쌌어. 살짝 지렸어. 아 진짜로? 일단 넌 한 대 맞고. 어? 잠깐만. 어 왜? 가자. 태연아. 네? 나 어때? 별론데요. 아 좋다 말았네. 돈을 갚자. 아우. Let's go. Straight out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but you better off. I ain't a spectator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in